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2주일을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은 확진자가 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4단계 연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많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유흥주점. 하루 새 확진자 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8명으로 늘었는데 델타 변이까지 확인됐습니다. 확산 범위가 넓은 감염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4단계로 격상된 강원도 강릉에선 외국인 추적 검사에서 11명이 확진됐고 이들을 통해 내국인 20명도 감염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주 국내 검출률은 33.9%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그 점유율, 그 우세 변이화가 되는 것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확진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된 확진자는 1,442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